구독 짝! 좋아요 짝! 알림 짝! 민짱! 소혜야 왔... 어? 소혜야 너 왜... 뭘 봐? 어? 많이 이상해? 그만 보세요. 쑥스러워요. 소혜, 무슨 일 있었니? 아, 저 그게 착하면 사람들이 만만하게 본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화장한 건데. 만만? 누가 소혜 널 만만하게 봤어? 누구야, 데려와! 아니, 누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냥... 착하면 손해본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로구나. 네. 할미가 소혜한테 옛날 옛점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데 어떠니? 좋아요! 소혜한테 물어본 건데. 할머니! 저도 들려주세요! 소혜야, 괜찮겠니? 싫으면 난 방에 들어가 있을게. 응? 안 싫어. 저 점이랑 같이 들을래요. 그래, 그럼 들려주마. 옛날 예점에 누구에게나 다정하고 친절한 나다정이라는 학생이 살고 있었단다. 이게 뭐야? 아, 쿠키야. 어제 구워봤는데 맛이 있을진 모르겠네. 와, 진짜 맛있어. 이걸 네가 직접 구웠다고? 파는 것 같아. 우와. 에이, 뭘. 잘 먹을게, 나다정. 역시 다정이는 이름처럼 다정하다니까. 다정이는 항상 베푸는 성품 덕에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단다. 다음 시간에는 조별 발표를 진행하겠다. 각 주는 열심히 준비하도록! 네! 우리 일단 조장부터 뽑는 게 어때? 그래! 나는 아빠 가게를 도와드려야 돼서 조장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 나는 조장 그런 거 조금 부담스러워서. 알잖아, 나 낙하리는 거. 나 강한재미가 조장하면 좋겠다, 손. 봐봐, 나 못 믿었지? 그럼 내가 해볼게. 오, 좋다! 난 찬성! 나도 찬성! 그럼 우리도 조장은 나다정이다. 열심히 해볼게. 다정이는 친구들이 꺼리는 굳은 일을 도맡아 했어. 쩌미가 왜 자료 조사한 걸 안 보내주지? 쩌미야, 혹시 자료 조사 어떻게 됐을까 해서. 맞다. 내가 지금 아파서 깜빡했어. 쩌미야, 너 아파? 어디가 어떻게 왜? 감기인가 봐.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 약 사왔어. 고마워. 아니야. 쩌미, 네가 하기로 한 자료 조사는 내가 할게. 그래도 괜찮을까? 그럼. 너 이렇게 아픈데 자료 조사를 어떻게 해? 고마워. 쩌미가 한 자료 조사까지 다 했고. 떡볶이 2인분 나왔습니다. 차도야, 바쁘지?
그치? 어, 다정아. 아, 너가 자료 조사한 거 봤는데 내용이 좀만 더 추가됐으면 해서. 아, 미안. 나 지금 좀 바빠서. 이따 통화하자. 바빠? 아, 다정아. 너무 고마워. 너 없었으면 일 다 못 끝냈을 거야. 에이, 아니야. 친구끼리 서로 돕는 거지. 하, 힘들다. 발표 준비는 또 언제 하냐.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어? 도둑?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아, 도둑 놓쳤네. 아, 나 집까지 갈 차비가 없어서 그런데 5천 원만 빌려주라. 내일 갚을게. 어, 그래, 알았어. 응. 어, 땡큐. 그렇게 다정이는 자신의 이득과 상관없이 친구를 도왔단다. 그런데 조별 발표인데 왜 나 혼자 하고 있어? 친구들은 다정이를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았어. 착하다고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았지. 그래서 다정이는 나빠지기로 했단다. 자료 조사한 거 내놔! 내 돈은 안 갚으면서 음료수는 잘만 사 먹는다? 내 돈 갚아! 어. 내가 일한 일당 내놔! 어. 역시 나빠지니까 아무도 만만하게 보질 않네? 어? 다정아 뭐라고? 다정이 맞지? 하지만 어? 천성이 착했던 다정이가 하루아침에 나빠지기도 쉽지 않았단다. 어제 발표 준비하느라 너무 무리했나? 얘들아, 다정아 괜찮아? 어, 괜찮아. 여기 약. 내가 아플 때 너가 큰 힘이 됐어. 아, 아니야. 고마워. 발표 준비는 내가 다 했으니까 걱정 마. 조장이라 힘들었지. 아, 괜찮은데. 괜찮긴. 발표 준비하면서 우리 아빠 가게 일까지 도와주고 덕분에 일 잘 마칠 수 있었어. 여기 간식! 너가 돈 빌려줘서 집까지 잘 갔다, 나다정. 아, 고마워. 잘 먹을게. 다정이는 다정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다정이가 베푼 선한 영향력이 다시 다정이에게 돌아왔단다. 역시 착한 게 좋아! 소혜야, 아직도 착한 게 나쁘다고 생각되니? 아니요. 그래, 착한 건 나쁜 게 아니야. 착한 건 착한 것, 좋은 것이지. 네, 할머니. 착한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남에게 다정함을 베풀 때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단다. 그게 뭔데요? 나에게도 다정할 것. 나에게도 다정할 것?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 돼야 한단다. 남에게 착한 사람이 되려고 내가 하기 싫고 힘든 일을 억지로 하면 말짱꽝이지. 아, 남에게 착한 사람이 되느라 제가 좋아하는 건 참고 미룬 적도 있는데 나에게 다정할 것.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제 마음부터 보듬어야겠어요. 그래, 좋구나! 라고 하시려 그랬죠? 그래, 좋구나!